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팔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은 대체 뭘 하는 중입니까? 무검 무죄, 무검 유죄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 FC건으로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시점은 이제 이번 주가 한 주의 시작인데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남FC건은 제3자 뇌물 혐의, 대장동건은 배임 위반 혐의 등인데요. 자, 이렇게 검찰이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해도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가자는 거죠. 네, 막가자는 거고. 영장 청구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실 생각 혹시 있으신지? 자, 뒤에 조심하세요. 특히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데 이런 부분 없었을까요? 자, 이재명 대표의 오늘 오전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이 성남 FC는 100억대의 뇌물 사건, 대장동은 수천억 원대의 배임 사건이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모두 수십 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이다라고 어제 얘기했고요. 어떻습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의 워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묵묵부답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난주 저도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을 TV 화면으로 봤는데요. 예. 그 하신 말씀들의 그 워딩들, 단어들이 점점 좀 거칠어지고 매우 부적절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꼽자면 이제 독재 정권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독재 정권? 예, 독재 정권이라 하면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 같은 시사점까지 줍니다. 민주적 절차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꾸 그 민주당에서 87년 운동권 시절의 그 경험들이 아직도 스멀스멀 살아나서 우리는 선이고 상대방은 독재다. 이 프레임이 가장 편하거든요. 이 프레임을 계속 지금 재활용하고 써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명언인데요. 다만 본인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까지 이 검이 그렇게 진행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치의 겨울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겨울을 오게 한 본인 장본인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도 야당의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를, 국회를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그리고 예. 이유가 저는 충분히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이제 곧 표결을 할 수 있는데 체포동의안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은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군사정부가 국회의원을 탄압할 때 만든 권리였었는데요. 30년, 40년 지나고 아직도 불체포 특권 뒤에서 숨는 국회의원 정치는 이제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민적 예. 상식이 이제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근차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한번 달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략 아마 이런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달력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제 13일이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제 표결에 붙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불체포 특권 때문인데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에 붙여질 텐데 지금 본회의가 2월 24일, 2월 28일 그렇게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관측은 24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2월 28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2월 28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의 이런 구속 필요성을 뭐 또 반대하는 또 이런 입장을 낼 것이고 2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